자, 오늘은 이 32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토지 보상금은 어디로 가냐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2022년. 자, 32조가 풀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9년도부터 보시면 24조. 그 다음에 20년도에 40조. 21년도에 50조.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풀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1조가 풀리건 10조가 풀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분들은 돈을 버시고 있고 그 번 돈으로 재투자를 하고 자신의 자산 증식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32조란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시고 아, 이거는 금액이 크긴 하지만 내 돈은 아닌 것 같네. 그냥 32조가 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풀리는 이 유동성 속에서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어붙은 주택시장. 자, 여기 시청자님들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됐던 뭐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세금 문제. 그 다음 뭐예요? 이 아파트가 정확히는 2017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데에 대한 피로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고점에서 사면 어떻게 될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하락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전국에 있는 주택시장이 지금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서울부터 보게 되시면은 서울 아파트는 거래량이 역대 최저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방 같은 경우는 예정치의 절반만 겨우 분양, 뭐 포항, 강원, 뭐 대구 다 미분양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의 우리가 주요 시군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 과천을 먼저 보시면은 2021년 1월에 44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상승을 했던 이 안산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1,000건이 넘었습니다. 1,264건이었는데 지금은 43건이에요. 뭐 10분의 1도 아니고 20분의 1도 아니고 거의 30분의 1. 그래서 서울, 지방, 경기 이 모든 지역,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지금 꽁꽁 얼어붙어서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신규 주택 투자가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어느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될지 방향성을 확실히 잡으셔야 된다. 자, 점점 늘어나는 토지 거래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고강도 부동산 규제 피해. 자, 우리가 뭐 세금이라든지 피로감, 그다음에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토지 거래가 늘었다. 토지 쪽으로 눈을 들리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 거래가 얼마나 양이냐면 무려 100조를 돌파했어요. 이게 역대 최초입니다. 역대 최초. 자, 그래서 우리가 전국의 토지 거래 규모 추이를 보게 되시면은 2019년도에 61조, 그 다음에 2022년도에 80조,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05조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거래가 됐다. 근데 시청자님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이 거래 금액이 아니에요. 이 거래량입니다. 40만, 45만, 52만.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 아파트도 상승했지만 토지 상승, 이 토지로 눈을 돌리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사람들이 그만큼 과거보다는 토지가 돈이 된다는 걸 알기에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토지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추세이다라는 걸 시청자님께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 거래에는, 이 거래 속에서는 분명히 좋은 땅들도 거래가 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내가 이곳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내가 가질 수 있는 땅들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32조 이 토지 보상금이 과연 어디로 갈까? 자, 우리가 이제 국가가 이런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려면 이제 지주들에게 보상이란 걸 해줘요. 자, 보상. 근데 이 보상이라는 것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현금 보상, 그 다음에 대토 보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금 보상과 대토 보상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이 대토 보상, 현금 보상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집값의 불쏘시개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토 보상을 한 50%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은 현금 보상이 지금 90%에 육박을 합니다. 사람들이 대토를 선택하지 않고 요 현금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하남 교산 같은 경우가 12%, 인천 계양 같은 경우가 대토 보상을 10%밖에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50% 목표에 한창 못 미쳤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금들, 앞으로 보상이 풀리게 될 이 현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지금같이 이제 유동성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대두화되고 있는 요즘에는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안전한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현금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 1억, 2억 받는 게 아니라 막 10억, 수십억씩 이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이란 보상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다시 땅으로 재투자를 합니다. 이게 바로 경험이에요. 왜? 내가 땅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땅에 돈이 되는구나라는 알기 때문에 다시 땅으로 재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땅으로 재투자를 하지만 전부 다 여기에 하진 않겠죠? 자, 그래서 내가 돈이 이제 땅에도 투자를 했는데 내 자녀한테, 내 손주한테, 아들한테 아파트 하나 사줄까?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이 보상받은 분들 중에서 조금 더 큰 금액을 받으신 분들은 어때요? 안전자산인 강남에 있는 똘똘아 한 채를 사줄까? 하면서 또 이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매년 매 토지보상금은 풀려왔어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고 돌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처럼 주택 규제가 최대치인 올해만큼은 주택보다는 토지 쪽에 어마어마한 돈이 유입될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올해 우리가 토지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32조라는 돈이 어디에 풀리나 한번 봤더니 자, 수도권의 84%, 25조 정도가 풀립니다. 그다음에 풀리는 곳은 이제 세종, 그다음 대전 이쪽에는 6% 정도, 1조 정도 풀리고요. 그다음 뭐 부산, 광주, 제주, 강원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풀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풀리는 이유가 3개 신도시 하지 않습니까? 교산, 계양, 과천, 왕숙, 대장, 창릉. 어쨌든 이 수도권 토지 자체가 비싸고 그다음에 규모도 크고 여의도의 21배 정도로 거의 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권에 토지 보상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수도권에 돈이 많이 풀리네? 그럼 나는 수도권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왜? 돈이 가장 많이 풀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수도권 같은 경우가 뭐로 많이 묶여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토지를 취득할 때 그때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취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법인 외국인 중심이긴 한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우리가 취득을 하려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걸 내야 돼요. 이게 내가 농민, 내가 농지를 취득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농업 계획서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땅을 샀어요. 대지를. 대지를 사려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내야 되고 그냥 내가 투자 용도로만 구입을 할 수 없이 철저하게 어떤 것을 이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써서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가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 토지를 사기 위해서 마련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나? 뭐 주식으로 마련했나? 코인으로 마련했나? 대출로 마련했나? 이러한 자금에 대한 출처를 철저하게 지금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스무스하고 쉽게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같이 개발이 많이 되고 토지 보상금이 많이 풀리는 시점에서는 정말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시청자님분들께서는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녀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자,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개발 제한구역이 서울, 그다음에 광주,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창원 뭐 이런 식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개 신도시 하는 부분에서 그 주변은 거의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사실 이 그린벨트가 자, 이게 어쨌든 우리가 민간 자, 민간이 이게 쉽게 풀 수가 없고 이게 어쨌든 공공에서 수용 방식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개발이 되기까지 개발이 이제 LH 사건 때처럼 우리가 이게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들어가
그리고 나서 이게 개발이 되기까지는 사실 그거는 로또에 맡기는 거나 다름없다.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운 좋게 이 개발 제한 구역이 풀려서 개발이 돼요.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수용. 자, 수용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2억을 투자했는데 수용가는 1억밖에 못 받을 수도 있고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수용가는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어찌 보면 이런 투자에서 실패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높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이런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제가 특히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여기 50대 분들, 60대 분들에게는 정말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보통 이 50대, 60대 분들이 이러한 개발 제한 구역에 투자를 하세요. 자, 이렇게 투자를 하십니다. 근데 투자를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개발이 안 돼요. 근데 나는 계속 세금만 내고 있어.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또 나이가 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 때가 옵니다. 근데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은 자녀도 개발 안 되는 땅을 증여받았고 상속받았는데 계속 세금만 내고 있으니까 아, 엄마 왜 나 이런 땅을 줬지? 맨날 세금만 내고. 아니, 자식에게 좋은 물건을 줘도 모자른데 자녀분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개발이 안 되는 것, 개발 제한구역에서 개발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디를 가야 된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이런 곳에 가시면 됩니다. 자, 돈의 흐름에 주목하라. 자,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을 정말 많이 하죠. 자, 이런 곳들이에요. 다 많습니다. 관광단지 개발, 도시사업, 민간공원,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국가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들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몇 개 뽑아봤습니다. 자, 여기 가장 18조 정도 하고 있는 게 공공주택지구. 그다음 바로 옆에 4조 정도 하고 있는 이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주택지구랑 산업단지를 두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세종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주택지구를 세종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이 산업단지를 세종에서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를 조속사업 본계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청자님 분들께서는 철저하게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개발 제한 구역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기회가 포착되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32조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수도권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 차선책,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 세종, 대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은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다? 이렇게 개발과 보상이 일어나는 곳, 주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개발과 보상이 일어나는 곳을 미리 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런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어나는 곳 주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에 관심을 갖자. 항상 그렇습니다. 토지는 내 땅을 밟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또 발전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상권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규모의 일자리가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다음 4번은 뭐냐면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별표 한 3개 정도 쳐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저지르기 전에 전문가와 항상 상담을 하셔야 돼요. 항상 많은 분들이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죠? 땅값이 안 오르죠? 왜 아파트가 안 오르죠? 이렇게 하면서 한탄을 하세요. 그래서 시청자님 분들께서는 항상 내가 뭔가 매도를 하기 전에 전문가 먼저 상담을 하시고 꼭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고래가 있어요. 고래. 자, 이 32조라는 이 고래 같은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2조라는 고래가 거대하게 움직일 때 이렇게 그 위에서 호재를 등에 타고 2022년 부동산 시장 멋지게 순항해서 부자 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